나를 씻어줘
우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험이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시련, 시험을 만났을 때에 주변에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이며 또 밖에 나가면 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요,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자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리고 혼자 외롭고 힘들지만 그 힘든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가운데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멍가게를 하든 대기업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변에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해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이 아버지이지만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를 이것을 혼자 쓸어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서태에서 이런 말을 숨는 중압감, 그리고 늘 쫓기듯이 늘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사람들은 혼자만이 외롭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탈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한 번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때 흔들립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혼자만이 겪는 아픔, 남편에게도 말 못합니다. 사랑한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목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뽑아낸 데서 뽑혀지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 자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 성도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뇌, 이 아픔, 그러면서도 끝까지 목회자라는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오늘도 버텨나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시간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세 번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목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리고 천사들, 많은 천사들 이 목자들에게 내려보내시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찬양하는 이 목자들이 있는 이 현장, 그들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목자들은 그 시대 상황을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3D 직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단히 열악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 직업을 갖는 것은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방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목초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자신의 양을 직접 사육하는 목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을 받아서 사육하는 직업적인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목자였든 한결같은 공통점은 사막을 전전합니다. 목초지가 한 곳에 이렇게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는 푸른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마치 집시처럼 그들은 떠돌아 다녀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집을 났으면 때론 며칠, 한 달, 두 달, 때론 몇 개월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먹는 주식은 자루에다가 집을 떠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가루로 보리빵을 만듭니다. 이 보리빵은 찌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굽습니다.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이런 빵들을 구워서 그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들은 가지고 떠납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어쩌면 이 빵을 주식으로 하면서 물이 귀한 이곳에는 날이 밝아도 손 한번 제대로 씻을 수 없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양의 젖을 짜서 그들은 이 양의 젖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빵을 딱딱하게 불을 굽는 것은 곰팡이가 썰지 않도록 그들은 이 빵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빵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사막에서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이곳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모래폭풍이 몰아쳐올 때 그들은 양틈에 끼어서 새우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습니다. 밤낮없이 그들은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만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람쥐 쳐바퀴 돌아가듯이 그들은 그렇게 생활해만 했습니다. 이런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재벌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진 지성인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사들에 관하여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박사와 목자들은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들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전자의 말씀드린 대로 상처받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무던히도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인데 그런데도 죽지 아니하고 꺾어지는 것 같은데 꺾어지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같은데도 그 갈대가 꺾어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버티고 서 있는 고통의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 관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목자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말은 구주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일련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에게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들의 머리가 좋았는지 나쁜지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언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 속에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대단히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만 새면 다시 양떼들을 몰고 풀을 뜯기 위해서 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깊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왜 밤에 지키고 있습니까? 사막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이리떼와 늑대들이 양을 사냥하러 다닙니다. 잠시만 목자가 방심하면 늑대나 이리가 달려들어서 양을 물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 양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졸린 눈을 부비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곧 양은 복음적으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양떼는 내 가정의 가족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이라는 남편의 자리, 내가 지키지 않으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지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내 가정의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 가정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이라는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주님을 닮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삭군 목자가 있다 했습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다 했습니다. 나쁜 목자입니다. 가정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삭군 목자 같은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리가 오면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방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달아나버리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해버립니다. 가정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이때는 그 가족들은 양떼들은 불풀이 흩어질 수가 있고 이 가족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도
한 사람의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의 자리가 이리가 찾아오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 자리를 이탈할 때 반드시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직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내가 지키지 않겠다고 이리가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이리 같은 시험이 올 때에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리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양떼들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무던히도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내가 목자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린 시간을 돌아봅니다. 힘들었던 그 가정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2016년도가 마감되어가는 12월까지 나는 이 자리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나이다. 아내의 자리 참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목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에게 방문합니까? 밤에, 고난의 밤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어떤 시련과 문제가 다가온 날지라도 결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우린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철저하게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내 가정을 부지런히 살피며 항상 교회 생활에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피며 양떼의 형편에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들을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조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집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는 가정이라는 그 가정에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맡은 자의 자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발탁된 스카웃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입니다. 양을 지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불 끓인다면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 속에 대단한 비범이 있듯이 무엇을 눈여겨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발탁될 때에 나이 80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 성경은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똑같은 단어가 하나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대단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80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무시당했고 업신여김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다윗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이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바로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8번째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은 미리 전가를 했습니다. 아들들을 다 청하라고 불러 모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은 7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말씀을 이름을 아르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7명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아직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는 말이 아직 말째가 있는데 덜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양을 지키고 있다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가정에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그 양떼들로 이단으로부터 이리 같은 이단으로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지켰느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이 사울이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은 엘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엘라 그리고 베들레헴 거리가 직선거리로 몇 킬로미터이냐면 23킬로미터입니다. 지금도 그 거리는 정확하게 23킬로로 그렇게 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km면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60리길입니다. 이것은 사막입니다. 왕복 성경 강조합니다. 왕래하며 이 왕래란 말은 계속해서 오고 가는, 이것을 원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왔다 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왕복 120리 길입니다. 사막길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소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이 있었으며 충성스러웠는지를 하나님 그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도 이 다윗 시대 역사는 약 3000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세워졌던 다윗, 모세 지도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양을 사랑했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 바로 목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셨고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천사들이 와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6절에 말합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가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지금 밤이 깊어서니 우리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돼.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가 시간을 보아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사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사들도 별을 보는 순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바로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최우선은 예수를 만나는 일에 우선 두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양떼들 지켜다니면 이리떼가 오거나 늑대가 와서 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단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예배를 우선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영적인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세상 일 때문에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목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내가 지금 세상 일도 힘들고 바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여기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음적으로 바로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의 모습을 저는 그려봅니다. 한 해 동안 이제 2016년 12월이 접어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를 회상을 합니다. 그 얼굴들,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한 사람의 목회자 머리에 새겨져 있을까요? 참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울면서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서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있기에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 희망이 있으며, 저분들이 있기에 크게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저런 사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 두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까지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나 앞에 나오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에 먼저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에,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오늘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믿음 생활을 가장 우선하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때에 요한 3서 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아쉬운 2016년 한 해였다면 2017년도는 분명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문에 오듯이 주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마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곤 가장 밑에 내려올 때, 그건 기도 내용이에요. 여기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데 가장 우선한 것은 먼저 그 의와 그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을 경영하더라도 땅에서만 목적을 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축우리에 구유에 계세요. 오물 냄새 나고 악취가 나는 이런 가축우리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이 메시아가 오셨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입니다. 화려한 곳이 계실지 몰라, 그리고 웅장한 곳에 이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사치스러운 곳에. 그런데 그들이 막상 찾아갔던 그곳은 가축우리였으며 주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유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곳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초라한 아기 예수.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보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믿음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따라하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크게 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따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문제투성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 집사님 사업장을 가보면 사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산 직전에 놓인 사업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에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만
만나고 또 만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 문제 연속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 가정은 저럴까? 늘 몸이 아프고 환란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걸핏하면 사고가 터지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세상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을 보니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초라한 예수님, 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 보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몸이 아파도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목자들은 주님을 구해 계신 주님 보고도 그들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시 나는 양을 치는 그 자리가 나는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지만 내 가정이 그 가정이 내가 돌아가야 될 가정이고 내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막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사의 방문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특별히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천사가 계시듯이 나에게도 천사가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